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유, 명절들 잘 쓰시고 계시죠? 저도 오늘 부산에서 오늘 불이 나게 집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대충 옷 갈아입고 베란다로 막 나왔어요. 애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며칠 동안. 그랬더니 꽃도 너무 활짝 펴주고 베란다 들어오니까 난향이 가득합니다. 아유, 애들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안 키우시는, 모르시는 분들은 웃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꽃님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더 꽃들이 많이 피고 풍성하게 이렇게 꽃들이 주렁주렁 달렸네요. 몽우리만 맺어 있던 모주에도 꽃이 이렇게 많이 활짝 펴지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다 달렸죠. 금방 핀 아이들은 이렇게 색깔이 보라색이 진하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연해지고. 얘들이 꽃말 알려드렸죠. 지난번에. 황금 열쇠예요. 황금 열쇠. 행운의 열쇠. 아, 행운의 열쇠다. 황금 열쇠가 아니고. 행운의 열쇠. 이름만큼 애들도 예쁘죠. 오늘 또 보면서 애들 꽃이 활짝 피기도 했지만은 또 햇빛 반응한 애들 얘기 좀 해볼게요. 제가 제 방 창가에 있는 애들이에요. 애들은 최대한 햇빛을 간접빛도 이중 간접빛이 되는 애들이에요. 애들이 그래서 그냥 간접빛이 되도록 창문을 하나를 열어놓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잎들이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색감이 예뻐졌어요. 쫙쫙 펴진 느낌이랄까? 꽃잎, 저 제라늄 잎들이 그래요. 이렇게 힘이 들어간 모습을 만들어주는 게 햇빛인 것 같아요. 제가 뒷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것이 햇빛을 이렇게 놓고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요것이 앞모습이 됐어요, 현재. 그 반대편 모습은 이렇게 돼 있답니다. 확실히 틀리죠? 잎의 모양까지도 틀리답니다. 이렇게 잎 모양이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뭔가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잎이 있는 자세도 틀려요. 빵긋 웃는 것처럼 쫙쫙 펴져 있죠. 틀리죠? 이렇게 햇빛 방향으로 있던 모습. 그리고 그 뒷모습 확실히 틀리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꽃처럼 활짝 웃는 것처럼 보이죠. 그 뒷모습 한번 볼게요. 확실히 틀리다니까요. 이제 또 집에 왔으니까 이쪽 면으로 또 햇빛을 비춰줄 수 있도록 돌려주고, 그래서 다육이들도 수영 잡기 위해서 햇빛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또 반대로 돌려주고 이렇게 해야지만 고루고루 모양도 이쁘게 자란답니다. 틀리죠? 이게 제가 없는 동안에 햇빛 받던 방향이랑 방향 요런 뒷모습이랑 확실히 틀리죠. 그만큼 햇빛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부지런히 이렇게 돌려주어서 햇빛을 골고루 비춰줘야만 예쁘게 키울 수 있답니다. 이렇게 주렁주렁 꽃도 예쁘게 펴준 힘이 햇빛에 핀 힘입니다. 애들은 직광은 아니지만 창 안에서 따뜻한 빛으로 이렇게 빛의 마술을 보여주고 있네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주렁주렁 꽃을 달아줬답니다. 얘들이 또 머지않아 또 피겠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집에 오자마자 또이 아이들 때문에 행복해 합니다. 스스로 하면서도 제가 웃어요. 이런 모습 보면 우습기도 할 거예요, 아마. 너무 예뻐요. 얘는 싹소름이에요, 싹소름. 제가 그제 소개시켰던 아이인데, 이렇게 그새 또 이렇게 꽃이 많이 폈어요. 주렁주렁 달았죠. 예쁩니다. 여러분들도 피곤하겠지만 이제 좀
오늘쯤은 좀 쉬면서 마무리하시고 또 내일은 또, 또 일터로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또 피로 잘 푸시고 밤에 푹 주무시고 내일을 준비합시다.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도록 노력해요.